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축구화를 좋아하시게 되는 분들, 이 축구화를 많이 사게 되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직업적인 선수인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직업 선수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이 축구화라는 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적 도구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가 신발밖에 없어요. 뭐 나머지 옷은 신발하고 정강이 보고 두 가지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팀에서 지급을 받는 거여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축구화이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걸려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장비의 효용, 기능이 높을수록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그 직업적 성취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좋은 장비,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뭐냐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축구와 연결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산업,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것들은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그 축구화인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과거의 20년 전, 30년 전보다 현대로 올수록 축구화의 기능성이 더 높아져서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을 더 높여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제 일반 선수들이 새로운 제품을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궁금함, 그러니까 호기심이죠, 그게. 호기심,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걸 사용해보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 이제 이런저런 경기력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광고가 되면 그런 그 기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기능에 대한 기대가 본인 경기력에 대한 기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아마추어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다만 축구가 생계수단이 아닌 것뿐이지 본인이 축구화를 통해서 본인의 축구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더 강한 슛을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슛을 할 수 있고, 더 상대를 잘 제끼는 드리블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와 선수들은, 뭐, 어쨌든 간에 똑같이 그, 부딪히는 문제는, 기량 향상의 한계가 장비에 의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럼 기존에 있는 기량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선수든 아마추어든 동일하게 부딪히는 문제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량의 향상 여지가 프로 선수들보다는 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연습이 반복이 돼서 어느 일정 단계 도달한 경우와 연습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실력 향상의 여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아마추어들 사이에는 축구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 축구화 리뷰를 하고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의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당량의 축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축구화를 자꾸 더 사게 되고 더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뭐 보면 축구화가 20켤레가 있다, 30켤레가 있다, 어떤 분들은 50켤레가 있다, 이런 분, 100켤레가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다양한 축구화를, 좋은 축구화들을 갖추고 있는 그 자체가 일종의 그 수집, 다시 말하면 소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만족감, 소유에 대한 만족감. 그런 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수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왜 50켤레까지 신발을 사게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드러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내가 사서 신었는데, 그 제품이 굉장히 본인에게 잘 맞아서 축구를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의 축구화의 선택 기준이 하나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내 발에 정말 잘 맞고 정말 축구가 잘 되고 축구하는 데서 발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 하는 모델이 하나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모델들은 최소한 지금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축구화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게 기준적인 거지, 설정이 되죠,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보다 축구화가 과학의 발달이나 소재 발달이나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신발이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내가 신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보다 좋은 신발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새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늘 사용해보고 싶고 또 그 제품이 어떤지 느껴보고 싶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서 신어보고 그러다 보면 축구화 수가 자꾸 늘어나요. 제 경우에 축구화가 지금 이제 거의 500켤레 정도가 되게 됐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왔냐, 그런데 실제로 돌이켜봐서 그 500켤레 가까운 축구화 중에서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나온 축구화들 대부분이 뭐 제가 축구화를 한참 모을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FG 아니면 SG 정도만 축구화가 존재했고 반면 우리나라의 운동장은 천연잔디는 뭐 선수 생활할 때 천연잔디 들어가서 그 플레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천연잔디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맨땅에서만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축구화 자체가 전부 다 FG 아니면 SG 둘밖에 없는데 FG로 나오는 축구화들은 그런 축구화를 신고 맨땅에서 한 20경기 정도 풀로 하면 스터드가 완전히 다 달아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10mm짜리가 한 뭐 12mm 뭐 이 정도 되는 스터드가 나중에는 그 아웃솔 플레이트 바닥과 거의 동일한 면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었었어요. 그 제가 뭐 그 옛날 코파 문데아나 킹 이런 거를 대부분 이제 스페셜이도 그런 그 주기감까지 신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새 축구화가 더 필요하긴 하죠. 근데 새 축구화가 더 필요한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구입한 축구화가 한 15경기, 20경기만 쓰고 못 쓰게 된다 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가죠. 예전에 뭐 축구화, 최고급 축구화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995년 만의 기준이다 하면 나이키에서 나왔던 축구화의 최고 좋은 제품이 어느 정도냐, 한 7만 9천원 정도 됐었어요. 그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TM4 프리미어 이런 게. 그리고 아디다스의 코파 문데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0년 뭐 이때쯤에는 그러니까 80년이구나 86년, 7년, 이 정도에서는 69,000원 정도 했었었어요. 고퍼문데아의 가격이. 근데 그 당시에 그 물가 수준에 비춰보면 그것도 상당히 고가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아디다스에서 올림피아S라는 운동화가 있었는데 그 운동화의 가격이 45,000원인데 그 45,000원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느끼냐면 거의 한 30만원 이상의 스니커즈 가격으로 느껴요. 그 어린 나이에 45,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코파 문디알이 69,000원이다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느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축구화를 계속 사서 신는데 사보고 스터드가 빨리 닳고 이러니까 이제 축구화를 구입을 하더라도 사용에 신중하게 되죠. 그리고 신중하게 될 경우에 사고 싶어서 사봤는데 신발을 신어봤는데 라스트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신었을 때는 키카의 KUAK나 KUAK 같은 모델은 K777 모델에서 그 아웃솔만 그 통창으로 된 제품이에요. 저는 그 777의 듀얼 인젝션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터드보다 그 통창으로 된 게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좋게 느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주로 사용했었었는데 그 제품 아니면 코파 문디알이었어요. 근데 코파 문디알이나 그 다음 K777 모델이 주는 느낌이 기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사용했던 킹이나 그 다음에 TM4 프리미어 초기 모델이나 그리고 로또 푸트라나 디아도라 브라질이나 이런 제품들은 결국 코파 문디알이나 KUAK 기준으로 이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경우에. 그런데
디아노라는 발볼이 다소 협소하게 나왔기 때문에 길이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브라질인 경우에 어퍼도 되게 유연해서 빨리 홀드성이 없어지고. 근데 로터 후트라는 PU 그 저기 뭐지 익스텐드 익스터널 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조에 그 아웃솔 중창까지 그 PU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 제품도 발볼은 약간 타이트하고 물론 경량의 현대로 말하면 그 플레이트에 그 탄력성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었어요. 그 분투 플렉스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그런 제품들을 신어봤을 때 어쨌든 코파 문데알과는 못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코파 문데알 여러 개 사놔요. 계속해서 신기 위해서. 그러다가 98년경이 되면 이제 스페셜리가를 그러니까 엄브로가 한국에 진출을 하고 스페셜리 모델은 그 본격적으로 이제 알란 시어라나 스티브 맥마나먼 로베르트 칼로스 선수들이 신고 막 칼로스 발데라마도 신고 막 이런 시절에 그게 94년에서 이제 6년 사이가 정도 되는데 그 시점에 이제 스페셜리를 첫 번째 모델을 하나 구합니다. 근데 그 FG를 못 구해서 SG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SG와 TF를. 그러니까 TF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미 FG 모델의 그 스터드 마모성 때문에 그 아디다스 이퀴먼트에서 나온 TF나 그런 것도 두 켤레를 샀고 그 다음에 홍콩까지 가서 엄브로에서 나오는 펠레 TF 같은 것도 두 켤레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TF가 우리나라 맨땅에서는 이게 이것밖에 답이 없다. 경제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다가 98년에 한국에 엄브로 스페셜리가 런칭을 합니다. 엄브로 자체가 런칭을 하죠. 한국에.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스페셜리였어요. 물론 스페셜리는 영국에서 제가 구입했던 게 95년경, 6년경에 그 SG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어떻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FG가 나오자마자 가서 사서 신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 코파 문디아를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스페셜리를 사는데 집중을 하다가 스페셜리를 6켤레인가 똑같은 모델을 구입을 한 거예요. SG하고 FG 다 포함하면 한 6켤레 정도. 그 중에 3켤레인가 4켤레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스터드 다 사가있지만. 그런 식으로 축구화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도 디아도라든 뭐 온갖 제품들을 품하든 나이키든 나오면서 다 사재끼는데 문제는 제 발에 딱 입맛에 맞는 축구화는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즈노에어라는 축구화가 굉장히 좋다는 게 소문이 나 있었고 90년대 후반부터 그게 이제 히발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는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많이 신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너무 궁금했는데 한국에 정식으로 미즈노가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한 사업자를 통해서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 제품들 중에 뭐 UL, 그 다음에 M8, JP 뭐 일반 모렐리아 2 이런 거를 다 구입을 해서 신어봤는데 모렐리아를 정작 신었는데 가죽도 너무 좋고 핏도 너무 좋은 신었는데 초기 모델 2000년도에 나왔던 2는 힐카운트가 발 아킬레스 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터드 마거슨도 꽤 좋아져서 스페셜리나 코파 문디알보다도 훨씬 맨 땅에 사용했을 때도 그 스터드의 내구성이 뛰어나서 잘 사용을 하긴 했지만 힐을 계속 건드리니까 그게 힐 뒤쪽을 모렐리아가 건드리는 거는 상상을 못한 거죠. 신었을 때.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좋은 축구화라고 느끼는데 경기를 할 때마다 그 힐 카운트가 아킬레스 쪽을 계속 건드리니까 결국 한 10번 정도 신다가 인조잔디와 굉장히 아껴 신었죠. 인조잔디와 천잔디에서 경기하러 다닐 때 신고 그래서 가끔 이제 맨땅에서 신은 정도였는데 계속 건드리는 게 이제 신기에 거슬리니까 왜냐면 스페셜리 때도 안 그랬고 코파 문제가 안 그랬으니까 아 이건 못 신겠다 하고 접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UL이나 M8 같은 걸 신어보면 다소 2랑은 그 힐 카운트의 구조 높이 이런 것들이 이미 조정이 돼서 나오는 시절이어서 오히려 그쪽이 더 편하다고 느껴서 그런 신발들을 또 신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2000년 정도 되고 쭉 오는데 문제는 아무리 다양한 축구화들을 많이 사서 신어봐도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 뭐 미즈노 제품 JP라든지 아니면 엠파이라 아니면 뭐 스페셜리라든지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신발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이키 뭐 머큐리얼도 나오고 머큐리얼 매치 머큐리얼 뭐뭐 디아도라에서 매치 위너 바지오 뭐 무슨 뭐 이탈리아 뭐 온갖 것들을 다 나오고 로또도 계속 나오고 뭐 뉴발란스도 나오고 워리어도 나오고 푸마에서는 뭐 에버파워 에버스피드 뭐 이런 거다 나오는데 프레테는 아예 뭐 대부분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매년 사기는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 신발이 결국에는 400켤레, 500켤레 넘어 500켤레 가까이 됐는데 어저께도 라이브 할때 최애가 뭐고 이런 거 물어보면 최애? 뭐가 제일 좋았지?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늘답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좋고 지금 그런 것도 좋고 하는데 최애로 지금 만 지구상에 축구화가 한 켤레밖에 없다고 뭘 선택하냐? 그럼 물어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모델인 거예요. 바루카스. 왜냐하면 한 모델을 10년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축구화를 또다 이게 2006년 정도의 경에 나왔는데 지금 이 2006년경에 나온 이 축구화를 넘어설 축구화가 TF가 없다 이거죠. 보면 이건 일본 아디다스에서 만들었고 지금 뭐 코퓨어 같은 제품 아디퓨어 .1 TF 이런 거는 이거와 비교하면 좀 심한 말로 쓰레기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타플렉스도 있고 뭐 잼스도 있고 지금 최근에 아시는 조나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TF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캡틴도 있고 그다 해봐야 결국 이것보다 제가 느끼기는 못하다 이거죠. 16년 전 모델보다. 그러니까 처음 딱 사서 제가 그래서 이 모델이 좋아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축구가 잘 된다고 하는 발이 편하고 부상이 없고 아무런. 그래서 이 모델을 세 켤레를 산 거예요. 그두 켤레를 중에 한 켤레 잊어먹고 이건 한쪽을 잊어먹고. 한 켤레 온전한 형태로는 지금 갖고 있어요. 수집으로, 흰색으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 선택을 되게 고민을 하고 많이 사게 되는데,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새 축구에 대한 호기심, 기대감,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은 제품들이 나올 거다 하는 기대. 근데, 그 기대가, 처음 허물어진 건 역시 프레테 모델 시리즈였어요. 94, 96, 98, 2000을 계속 거치면서 나오는데, 프레테는 94 모델부터 너무 어퍼의 고무가 두껍고 하면서 신기가 불편한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고무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될 텐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고무가 줄어들고 조금, 크기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이 고무의 효과가 아디다스 자체적으로도 별로 자신들도 이 두꺼운 고무와 이것들의 효용성, 무게에 미치는 거, 터치가 미치는 이런 정도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를 아디다스가 알고 있지만 워낙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링 모델이 됐기 때문에 이뭐 사일로를 포기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경기력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무량을 줄여 나가는데 한 번에 확 줄이게 되면 이전 모델을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모델의 기능성을 부정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의 고무량을 줄여 나간다 하는 게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20 프리시즌이 나오고 뭐뭐그 액셀레이터 프리시즌 뭐 매니아 이런 것들이 계속 시리즈가 가더라도 대부분 제품들을 고무가 달려 있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불편하다는 느낌이었고 압세루트 정도 됐을 때 인조 가죽으로 나왔을 때도 아 이거는 이제 거의 아디다스가 프레테 모델에서 한계 부딪혔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 뭐죠 그 낙가루를 집어넣은 이런 모델들을 보고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이 프레테란 축구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고무를 나 이런 걸 어퍼에 도포하는 거가 그 유행이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이 축구화 분야에서 리딩 브랜드로서의 당시만 하더라도 우월적 지위가 얼마나 컸었나.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지금 턱리스 제품이 나오고 레이스리스 제품들이 나올 때 레이스리스의 시작은 뭐 로또가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니트를 통해서 그 발전이 돼가는 과정에 역시 나이키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니트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마지스타라는 오브라라는 제품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 마지스타 오프로는 이제 어퍼자와 고무 밴드를 통해서만 발의 홀드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끈을 끼는 게 좋으냐 안 끼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끈을 두는 거가 축구화 착화성에서 마이너스가 될 요소는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도 플러스 모델을 만들어서 레이스리스 모델을 계속 만들고 있죠. 고파드 플랜트는.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어떤 트렌드, 이 축구화를 만드는 트렌드들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기능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장치들이. 그러니까 나이키도 결국에는 끈을 다 끼고 있는데 아디다스는 어쨌든 지금 끈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 두 개를 두고 계속해서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를 하는데 이 제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를 보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데 대신에 끈을 뺐는데 가격은 더 높다 이거죠. 물론 이제 어퍼질도 어떤 제품들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육안으로 보면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와서 지금 제가 이 앞에 보여드리는 이 프레데터까지 오고 나면 이제 신발은 정말 예전에 비하면 초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4년 전에 처음 나왔던 이 뮤테이터였나요 이게 이름이 뭐 뮤테이터 프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모델과 비교한 이 3년 전 모델이고 아마 이게 지금 이제 리런칭 된 이후에 네 번째 모델이죠 프레데터 비교하면 달라졌다 이거죠 상당히 근데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 어퍼를 만져본 느낌상으로는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고무 돌기의 뭐 부착 위치가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위치를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러버 돌기의 이 모양을 약간 조정을 한 정도가 있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뮤테이터를 광고를 할 때 지금 이 제품을 다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광고를 본다던 제품 설명을 찾아보면 당시에는 아디다스가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무 돌기를 넣고 나게 되면 아디다스가 강조한 거는 파워와 스워브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서 킥을 하게 되면 비거리를 늘린다든지 슈팅을 빠르게 한다든지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고무 돌기가 원래 프레데터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큐레이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공을 정확하게 찰 수 있는 임팩트 면적에 공이 딱 닿도록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그 느낌이 반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힘이 더 더해지면 공의 비거리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크레이그 존스톤의 기본 아이디어였지만 아디다스는 파워 스워브 강력한 공의 회전수를 높여서 공의 회전 각도와 프리킥을 차거나 할 때 킥에 그 다음에 그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 신발이 개발되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다시 리런칭 될 때 넓은 면적에서 고무 돌기가 어퍼 앞면 사이드 쪽에 전반에 걸쳐서 다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2023년에 출시된 이 에큐리시 모델이 같은 경우는 발끝 다시 말하면 인프론트에 해당되는 부위와 인사이드의 그 중간 부분까지 인사이드 전체 다 오진 않고 요 부분까지만 고무가 도포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도 이제 고무 형식의 그 작은 그 뭐에 패치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이 쭉 도포가 되어 있어요.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도와는데 여기는 여기에 비하면 고무 같은 소재 같지만 이제 두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이 고무 돌기가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여기는 표면상에서 마치 텍스처에 무늬를 준 것처럼 다른 작은 패치들이 쭉 부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극적인 변화는 역시 이 프레테 고무 돌기의 그 역할을 이제는 아디다스가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하이 데피니션 그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그립들은 기본적으로 파워나 이제 스워브나 분명은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실제 고무 돌기의 역할이 이제 그립으로 바뀌어서 이 그립성이 과연 에큐러시를 증가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제기를 해주는 거죠. 고무 돌기의 역할이 공의 정확도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 특히 고무 돌기가 이렇게 작은 경우에 그럼 여기로 공을 킥을 하는 종류 인사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축구에서는 인사이드 면체 전체에 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프론트 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역시 공을 멀리 길게 차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슈팅은 사실은 이제 가마차는 슈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치는 영역, 존이 있는데, 야, 선수당 예를 들어서 한 경기에 100번의 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70%가 패스다. 그러면 슈팅은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그것도 슈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에 가 있는 선수들에서만, 한해서만 슈팅에서의 가마차기나 이런 거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아니면 롱킥에서 에큐러시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프레데터가 강조하고 있는 그립성은 그런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인 거죠. 예, 특히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런 면적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크게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느낌이고. 자, 이제 잡슬이 앞쪽에 거의 길어져서 그 잡슬만 지금 한 25분 동안 제가 좀 떠들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프레테의 라스트가 변경이 돼서 그 이 신발에 대한 접근의 장벽 문턱이 낮아졌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뮤테이트 제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쪽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죠. 어떤 분들은 하이브리드 터치의 어퍼가 더 쫀득쫀득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2, 3일 동안 이 제품과 지금 이렇게 어퍼를 만져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사실은 이때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는 느낌이에요. 뮤테이터랑 어쨌든 아디다스는 하이브리드 터치라고 해서 표면 가공 상태를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이 뭐 푸마 같으면 이제 이런 걸 아마 그립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어퍼라 이거죠, 이 제품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터치랑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 두 개의 어퍼를 어느 쪽이 더 부드럽고 그 저기 뭐지 얇게 터치가 느껴지냐면 실제로는 이게 더 그런 편이에요. 이쪽이 지금 만져봤을 때는 이렇게.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데, 이때도 물론 이제 사용된 어퍼가 빳빳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고 예 어퍼 자체도 이렇게 되게 그 라이닝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데, 이 지금 그 액세서리로 오게 되면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은 이때 없던 패딩들이 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다 어퍼에.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 안쪽에 패딩이 들어가서 두께를 요 정도 얇은 두께를 차지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 두께감이 느껴진다 패딩에. 그리고 이 패딩을 이렇게 누르면 상당히 도톰한 얇은 그 메모리 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패딩이 들거든요. 그 이게 앞에까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있던 제품은 그러냐?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까지도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모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발을 외관에서 신었을 때 느낌이, 사람들이 어퍼가 변경이 돼서 이게 쫄깃한 느낌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신발 내부에 부드러운 패드, 쿠셔닝 패드가 발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이쪽보다 이게 더 부드럽게 착화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착화감이 느껴지는데, 더더욱이 그 달라진 점 또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여기에 이 제품을 만약에 이 라스트를 가지고 안쪽에다가 패딩을 도포를 해서 신발 내부의 전체적인 두께상에서 1mm 아니면 1.5mm 이 정도의 두께로 만약에 전부 다 패딩을 처리했다고 하면 신발 내부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생기겠죠. 그렇게 좁아지게 되면 그 좁아진 신발 내부 공간만큼 사람들의 발은 부드럽긴 하지만 타이트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해소시키려고 그러면 역시 라스트에 약간의 그 마진을 둘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프레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요 제품 소개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요 두 제품의 라스트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여기에 최대 가장 넓다는 부위가 요 두 번째 스터드 정도의 중족부 헤드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 여기 신발 끝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가로폭을 요 액큐러시와 그 다음에 이 뮤테이트를 재게 되면 약 5m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쪽이 발볼이 넓어지게 되죠. 발볼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발볼이 넓어진 만큼 이 제품을 이전에 이 제품이 발볼이 좀 타이트해서 못 신었던 분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발볼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발 앞쪽의 높이 이런 거는 크게 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다만 신발 전체 라스트가 어쨌든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HG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이전 모델들은 여기서 쑥 들어가는 형태예요. 보시면 여기에 넓다가 이 아래 중족부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가 확 좁아지는 형태지만, 이 에큐러시의 경우에는 지금 플라스틱이 사용된 면적의 중간에 끊어져 있는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내려가는 부분이 이 정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두텁게 이 부분들은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아무래도 착화성이 훨씬 더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신발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 에큐러시에 대한 그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신을 수 있는 어퍼의 라스터 상으로는 많은 분들이 신을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어쨌든 이 국내 인조잔디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스터드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뭐 이 스터드를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신으시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천연에서 신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척은 좋은 장점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축구화가 라스트가 변경이 되고 나면 한쪽이 라스트가 변경이 되고 넓어지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는 다소 유리하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만큼 넓어진 대신에 발볼이 다소 넓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타이트한 핏감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홀드성 저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암인데, 발볼을 넓혀 놓으면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 좋아지는 반면 발볼이 다소 넓지 않거나 평범하거나 좁은 걸 원하는 칼발인 사람한테는 홀드성이 확 떨어진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볼이 넓어진 게 과연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근데 어쨌든 간에 발볼 넓은 사람한테 진입장벽이 됐지만 타이트함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 제품을 더 이상 신을 이유가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5mm 넓어졌다는 건 길이상의 5mm만 넓어져도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나 해서 발이 움직인다고 느끼는데, 발볼상의 안쪽에 1mm 이상의 패딩이 전체적으로 다 도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발 내부에서 3-4mm의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 홀드성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요게 지금 미즈노 네오3 베타입니다. 네오3고 요게 네오2에요. 네오2와 네오3는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오2 모델을 극찬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모델은 뭐 스터드 길이나 형태 이런 거, 그 다음에 어퍼 형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도 인조구장의 상태가 웬만큼만 괜찮으면 그래도 신을 수 있는 스터드 모델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고 있고, 또 그 정도로 신어서 그 어떤 이점을 얻기 좋은 볼 컨택, 그 다음에 터치감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축구화로 강추를 하는 제품인데, 네오3에 와서는 라스트가 변경이 됐어요. 라스트가 네오2나 아식스 DS 라이트의 이 라스트의 특징은 발볼이 앞쪽 끝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를 발을 딱 모아주는 효과가 있는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높은 홀드성이 처음에는 다소 작다고 느끼거나 그 타이트하다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미세한 스트레치성들이 발에 성형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착화감을 만들어주고 발끝 감각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네오3로 오게 되면서 미즈노가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현재 시점에서 아들러 제품이나 아식스 제품이나 이런 일본계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현재 일본에서 축구화를 제작을 할 때 라스트를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발을 모아주는 굉장히 타이트한 정도로 모아주는 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
발볼 전체에 약간의 마진을 둬서 발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해주는 게 경기력 차원 아니면 선수들의 발의 피로도 이런 쪽에서 더 낫다고 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의 대부분, 예를 들면 엄브라 악셀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제품들조차도 여기에 발볼은 앞쪽이 예전보다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베타 모델이긴 하지만 제가 왜 미즈노의 이 베타 모델은 요 베타 구조 때문에 제가 수집용으로 하나 지금 구입을 해놓은 것 뿐인데 왜 이 베타 모델이 이 네오3를 제가 구입을 하지 않느냐 하면 제가 선호하는 거는 발볼 앞쪽을 모아주는 형태인데 이 3에 오게 되면 여기가 벌어져가지고 그러한 느낌을 네오의 전통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네오3를 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2에서 장점을 네오3에서는 발견을 할 수 없고 그 같은 소재가 사용된 제품이지만 발볼 하나가 조정된 것 때문에 핏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네오3를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네오1,2까지는 제가 사이즈를 260을 사용을 했는데 발볼이 넓어진 것 때문에 결국 사이즈를 5mm를 내려서 이 제품은 25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핏이 하나 라스트 핏이 조정되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다른 느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최근에 몰랐다가 알게 됐던 거는 뭐냐, 모렐리아2 제품에 원래 전통적인 모렐리아2의 그 맨발 감각이라는 장점은 어퍼뿐만 아니라 아웃솔의 유연성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웃솔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 여기가 확 휘어질 정도로 그게 굉장히 맨발 감각에 극단적 형태,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게 그 모렐리아2의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모렐리아2의 최근 버전, 그 1년인가 2년 전에 아마 리뉴얼이 된 것 같은데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도가 현대 축구화들처럼 여기가 단단하게 바뀌어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더 이상 쉔크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모렐리아 측에서 보면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복된 사용에 의해서 어퍼가 흐물어지게 되면 홀드성이 저하가 되는데 그 홀드성 저하가 플레이트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 홀드성의 저하가 온다. 물론 어퍼의 홀드성 저하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수분, 물기에 의해서 어퍼가 지나치게 유연해진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인조 가죽으로 사용을 했는데 모렐리아2는 그렇게 되게 되면 모렐리아2 자체의 정체성은 없어지기 때문에 천연 가죽을 그대로 쓰는 이걸 유지하되 이 홀드성의 보강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적으로 쉔크 강성을 변형시킨 다음에 신발 전체가 어떤 신고 있을 때 홀드성이, 왜냐면 이 신발이라는 거는 바닥과 어퍼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홀드성이 떨어지는 일부분을 바닥에 단단하게 구축을 시켜서 발에 움직일 때 발의 움직임의 그 범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왜 이 명암이 있냐, 똑같아 보이지만 라스트가 약간 변경됐다는 하는 것 자체가 사이즈를 변경시켜야 될 정도고 홀드성이 완전히 변경이 돼서 전혀 다른 축구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축구화라는 거예요. 런닝화인 경우에는 런닝화 자체도 다양한 홀드성, 왜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거리 때 표면이 100% 다 고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선수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서 일정한 보폭과 주법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발이 착지되는 면적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에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착지상에 잘못되게 되면 발이 뒤틀어지거나 하는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라토나 같은 경우는 어퍼 자체가 길이를 딱 맞게 신는 경우도 없고 대개는 약간 여유가 있고 5mm 정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즈 선택에서의 5mm 여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왜냐하면 굉장히 장시간 신고 있으면 발이 붓거나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사람의 발이 면적이 약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마진을 둬서 그 신발을 5mm 정도 크게 갖고 가는, 그리고 마라톤은 최소한 엘리트인 경우에 2시간 이상, 아마추어들만 하더라도 4시간 정도를 신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축구화는 어쨌든 경기는 90분 동안 이루어지고 아마추어라고 치면
90분을 풀타임 뛰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보통 25분, 30분 잘라서 뛰게 되니까. 그래서 축구의 경우에 딱 맞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라톤은 대신에 행방향으로의 급격한 방향전환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어퍼가 예를 들면 천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밴드를 집어넣어서 밀착시키는 구조는 지금 대부분의 마라톤하고 동일하게 하지만 그 자체로 축구와 같은 단단한 홀드성을 보여주진 않아요. 어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축구화는 급격한 좌우 방향전환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발을 얼마나 잘 감싸고 있느냐. 그리고 급정거, 급스탑과 그다음 스프린트를 할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들을 어퍼로부터의 전달되는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래서 러닝화와 이 축구화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러닝화 선택의 기준이 축구화 선택의 기준과는 동일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프레테 모델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라스트를 변경시켜서 굉장히 편해지고, 그 다음에 없던 패딩들을 안쪽에 넣음으로써 전체적인 부드러운 착화감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점들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신형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인데, 반면, 여기에 이제 두툼한 패딩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전에 패딩이 없어서 직접적인 터치감이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시절에 비하면 그런 점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데, 반면, 기존의 프레데터를 축구화를 돌기에 대한 뭐, 기능성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주는 어떤 아디다스 프레테라는 아이덴티티, 그런 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발볼 형태에 따라서 이 제품은 오히려 홀드성에서는 또 저하가 올수 있는 제품이다. 바로 이런 점들이 축구화가, 브랜드들이 축구화의 라스트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어떤 식의 축구화의 엔지니어링 하는 방식을 바꾸는가에 따라서, 브랜드 상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프레테라는 브랜드를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품의 성격은 라스트가 바뀜으로써 확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네오2와 네오3에서 라스트 변경에 의해서 두 제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말하면 내 발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라는 거를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축구화, 내 발에 잘 맞는 축구화를 계속 사게 되는데, 그 사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낭비되는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소재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에 최적의, 나에게 부상을 안겨주지 않고 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운동장에 대한 평가,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이해, 그라운드에 대한 특성의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게 되면 축구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발에 잘 맞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프레테 모델 하나를 가지고 이 라스트 변경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지금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어쨌든 프레데테라는 모델은 뭐, 이 지금 스터드자만 보면 우리 해석에는 신기가 좀 쉽진 않은 모델이지만, TF 모델도 나오게 되고, 또 에이즈도 나오게 되고, 여러 형태로 나오고, 어쨌든 이 모델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형태로 나오고, 또, 나름 또 프레데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이 제품이 이전 제품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거를 단순하게 리뷰들한테 하지 마시고, 직접 제품들에 대한 특성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서, 라스트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안에 패딩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고, 어퍼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잘못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제품을 신을 때 그러한 것들을 알고도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리뷰들이 어차피 그 부분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저희 같이 리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특정 관점에서 특정한 것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왜 보편적 관점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각 개인의 리뷰어 개인의 취향,
다시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 그 다음에 발에 잘 맞는 거, 그 다음에 기능성에 대한 불신, 부정적 시각,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이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발에 편하고 장시간,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보편적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면 각각이 갖고 있는 리뷰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특정한 관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거기서 내가 나에게 맞는 축구화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변경된 프레테를 지금 보면서 이전 제품과 비교를 하고 하면서 역시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그 다음에 축구화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걸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실착을 했었을 때 그 다양한 느낌들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각 개인들이 그런 느낌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야만 개인의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상으로는 길이와 발볼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셔야 되고, 거기서 소재 특성에 따라서 이게 홀드성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스트레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모델은 뭐 예를 들어 모큐럴이기 때문에 산다 이런 것보다는 그 축구화가 모큐럴 14가 잘 맞는지 15가 잘 맞는지 에어가 실제로 도움이 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축구화를 구입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전보다는 훨씬 본인에게 맞는 축구화, 그래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축구화를 구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프레테 축구화의 라스트 변경이 주는 의미, 그 명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